번째 버라이어티 키워드 바로 오참 실패 코믹 버라이어티입니다. 오참 실패 뭐 이미 제작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웃음 참기 실패하셔가지고 빵빵 터지는 모습 보셨는데 저는 감독님 웃으실 때 빵 터졌거든요. 호준 씨 왜 이렇게 네. 많이 웃게 된 거예요? 아무래도 이게 작가님께서 너무 재밌게 잘 써주셔가지고 웃긴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또 옆에 계신 형님들이 연기를 또 너무 웃기게 잘 하셔가지고 이 제가 연기를 할 때 앞에 형님들의 표정이나 이런 그 제스처나 이런 걸 보면서 참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촬영할 때. 네. 형님들 그 리액션 때문에 특히나 영배랑 동식신에서 두 분 다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셨는데 규영 씨는 어떠셨어요? 웃음 참기도 너무 힘들었고요. 네. 아까 한 장면 쑥 지나갔는데 저희 둘이 싸우는 신이 있는데 액션 신이죠. 액션 신에서 그 왜 빨간 고추 말려놓은 거 있잖아요. 거기서 싸우는 장면이 있었어요. 향이 여기까지 나요. 네, 근데 이제 여러 테이크를 가다 보니까 순간 저희 둘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까지도 눈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너무 매워서 와,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. 그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그 고추 씨앗이 있잖아요. 씨가 매워요. 그게 속옷에서 나오더라고요.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얘기를 안 해주셔도 예. 네, 그랬던 예. 기억이 납니다. 지금도 막 느껴지시죠? 그때 그 향.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. 네. 그때 생각하니까. 지금 보니까 그 영상에서도 그 스태프분도 지나가시면서 기침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그걸 참으면서 이건 뭐 웃음뿐만이 아니라 기침을 참으면서 연기를 하신 거네요. 저는 뭐 기침 참는 것도 힘들긴 했었는데 그 지금 뭐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 동식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진짜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뇌가 하얘요. 근데 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 뇌도 좀 되게 하얀 편이거든요. 순수한 매력. 그래서 촬영할 때 너무너무 웃긴 상황이나 이런 그런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정말 힘들었어요. 저는 참기가. 이규영 씨, 호준 씨와 네. 이규영 씨의 케미 한마디로 정의하다면 무슨 케미입니까? 절친 케미. 절친 케미. 찐 찐 절친 케미. 저희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보냈습니다. 왜 그랬는지 여쭤봐도 돼요? 되게 후회하고 있긴 한데요. 그 정도로. 그냥 뭐 별다른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형 뭐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돼가지고 또 그날 같이 보내게 돼서.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가장 기사로 많이 나올 두 분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보낸 찐 케미, 예, 절친 케미 기대해 주시고 허성태 씨는 같이 안 만나셨어요? 예. 네. 자, 허성태.